네, 이번 시간에는 촉매의 불활성화인 디액티베이팅 캐탈리스트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액티베이팅 캐탈리스트라고 하면은 말 그대로 그 촉매가 일어날 때그 촉매가 이게 촉매 반응에서 우리가 이제 그 촉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지금까지는 촉매가 시간에 따라서 이 촉매의 성능이 변하지 않는다. 촉매의 성능이 일정하다라는 가정하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이야기를 했었는데, 근데 사실 촉매는 그 촉매의 활성,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촉매의 활성이죠. 촉매의 활성은 시간에 따라서 얘네가 감소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촉매가 그 시간에 따라서 감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오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그 촉매의 비활성화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이 비활성화 또는 불활성화 여기서 이제 불활성화라고 하는데 불활성화의 경우에는 얘네들이 이제 가장 큰 불활성화가 발생한 이유는 오염이 발생해서 얘네가 촉매의 오염에 의해서 불활성화가 발생을 하는데 이 불활성화를 또 이제 다시 활성화하게 만드는 게 재생이죠. 그래서 지금 촉매의 오염 이거를 이제 우리가 그 폴링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촉매 재생을 리제너레이션이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러한 것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촉매 불활성화에 그러니까 촉매 불활성화를 설명한 용어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촉매의 불활성화. 첫 번째로 오염, 파울링. 이것은 표면의 침적이나 물리적 차단에 의해서 불활성화가 되는 거. 예를 들어서 반응이 일어날 때 반응물이 이렇게 촉매가 있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러한 촉매에 의해서 표면이 뭔가 이렇게 쌓이는 현상이 있을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면에 얘네들이 사실 기본적으로 우리 촉매 반응이라는 게 흡착 반응이기 때문에 흡착 탈착으로 일어나는 반응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런 식으로 그 흡착과 탈착이 제대로 얘네가 그 일어나지 않아서 그러니까 흡착이 됐는데 탈착이 일어나지 않는 등에 의해서 표면에 계속 붙어 있는 애들이 있죠.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은 표면의 침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는 이러한 것들이 계속 쌓이면 어떻게 되죠? 물리적으로 얘네가 이렇게 구멍을 막게 되죠. 그래서 얘가 물리적인 차단을 하게 된다. 이에 의해서 얘네가 표면에 흡착을 못 하게 되니까 어떻게 된다? 결국 불활성화가 하게 되는 거죠. 촉매가 불활성화 그 디액티베이션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재생의 경우에는 촉매의 재생의 경우에는 얘네가 표면 침적이 된 고체를 제거하는 거. 표면 침적 고체를 제거하는 거. 이것을 우리가 재생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표면에 침적이 된 고체를 이렇게 제거를 하는 게 표면에 침적이 된 고체를 제거하는 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가장 쉬운 것은 태우는 방법이죠. 태우는 방. 예를 들어서 이제 신터링. 아, 이건 신터링이 아니라 버닝이라고 하는 게더 낫겠네. 파이어링이라고 하는 게 좋겠네. 파이어링. 또는 뭐 옥시데이션 뭐 이런 방법을 통해서 표면에 보통 고체라고 하면 탄소가 되게 많아요, 사실은. 탄소.
왜냐면은 우리가 하이드로카본이 표면에 침적이 돼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얘네들을 이제 제거를 할때 다양한 이제 공정을 사용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태워서 제거를 하는 거죠. 왜냐면은 산소와 만나면은 얘가 CO2로 변하니까. 그래서 CXHY가 다음과 같이 CO2와 뭐 H2 이런 식으로 해서 얘네들을 제거하는 것에 의해서 그 촉매 표면을 다시 이제 그 드러내게 만드는 공정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재생이라고 한다. 근데 이제 재생 공정도 이게 완전한 답은 아닌 게 이렇게 재생을 했을 경우에 재생을 할 경우에 우리가 외부에서 그 어떤 열을 가해 주죠. 열이나 아니면 뭐 애시드를 쓰든지 아니면 어떤 그 얘네들의 촉매에 영향을 줍니다. 이러한 그 재생 공정에 의해서 촉매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뭐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그 계속 재생하면 그 오염이 일어나고 재생이 일어나고 오염이 일어나고 재생이 이런 그러니까 오염과 재생이 이런 식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무한대로 쓸수 있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 이르면은 오염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맨 처음에 효율이 한 100%다라고 한다면은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오염이 일어나면 이렇게 줄어들겠죠. 그 다음에 다시 리제너레이션하면 이렇게 올라가고 근데 다시 또 이렇게 줄어들겠죠. 이런 식으로 계속 줄어드는 과정으로 얘네가 이런 식으로 효율이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나중에 돼서는 재생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원하는 효율만큼 얘네들을 뽑아낼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무한정 캐탈리스트를 쓸 수는 없다. 어쨌든 이러한 기본적으로 근데 표면 침적 고체를 제거를 함에 의해서 재생을 할 수가 있고 그럼에 의해서 다시 이제 캐탈리스트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포이즈닝. 자, 포이즈닝의 경우에는 활성 점상에 화학 흡착되어 있어서 촉매 표면이 변화하는 거. 그러니까 이 액티브 사이트라고 하는 면이 있는데 이 액티브 사이트 면에 얘네가 어떤 화학 흡착을 하는 거죠. 화학 흡착을 해서 이 촉매 표면이 변화하는 현상.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포이즈닝, 피독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재활성화의 경우에는 이렇게 우리가 재생에 의해서 다시 이제 촉매 활성을 회복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리액티베이션이다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염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굉장히 다양하게 촉매 표면이 이렇게 불활성화되는 현상 오염이라고 한다면은 그중에 포이즈닝의 경우에는 액티브 사이트가 화학 흡착이 되어서 표면이 변화하는 결국 이제 오염과 이 피독이 계속 쌓이면은 오염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얘네들을 다시 이렇게 그 리액티베이션 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리제너레이션을 해줘야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캐탈리스트의 디액티베이션과 리액티베이션 뭐 리제너레이션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포이즈닝에 의해서 그 촉매 표면이 이제 그 비활성화됐을 때 얘네가 디액티베이션이 되죠. 그러면은 촉매 활성의 감소가 나타나죠. 그러면은 촉매 독을 우리가 그 피독 현상이라고 하는데 모든 물질을 이제 촉매 독 포이즌 을 우리가 촉매 활성을 저하시키는 모든 물질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촉매 독이다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런 촉매 캐탈리스트 디액티베이션이 어떤 촉매이냐,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데 이것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감소에 관련한 주요 포인트가 뭐가 있냐라고 한다면은 촉매 활성 감소에 대한 반응 메커니즘이 있고 얘네가 감소가 할때 어떤 반응 속도식을 나타내는지 그리고 관련된 반응 속도식의 개발 그리고 실험에서 반응 기구의 발견 그 다음에 중요한 점 이러한 순서로 우리가 촉매 활성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디케이 리액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지금 얘네가 디케이 디액티베이션이 될때 나타나는 디케이 리액션이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지금 패럴렐 디액티베이션이 있고 시리즈 디액티베이션이 있고
사이드 바이 사이드 디액티베이션이 있고 인디펜던트 디액티베이션, 요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패럴렐 디액티베이션의 경우에는 얘네가 지금 부산물 사이드 프로덕을 이제 만들고 얘네가 어디에 쌓인다? 촉매 위에 쌓여서 이 촉매 위에 쌓여서 얘네들을 디액티베이션 시키는 경우가 되죠.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반응이 일어납니다. A가 리액턴트고 얘네가 프로덕이 되죠. 그렇다면은 디자이러블한 얘는 프로덕이 되는데 프로덕이 얘네가 일부 남아 있는 애, 얘를 뭐라고 한다고 했죠? 얘를 우리가 포이즈닝이라고 하죠. 그렇다면은 얘네가 계속 쌓이면 쌓일수록 디액티베이션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얘가 이런 식으로 일어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얘네가 일부는 이렇게 가고 일부는 이런 식으로 일어나는 부산물로 일어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첫 번째 얘네 같은 경우에는 부산물, 얘네 같은 경우에는 동시생성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그 평행적인 그 디액티베이션에 의해서 얘네가 디케이가 일어나겠다. 두 번째 시리즈 디액티베이션이 되겠습니다. 시리즈 디액티베이션 말 그대로 얘는 평행적으로 일어나는 거라고 한다면 평행, 얘네들은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연속적. 자, 연속적 디액티베이션이 되는 것은 얘네들이 그 반응에 의해서 얘네가 어떻게 일어난다? 디컴포지션이 일어나는 거죠. 디컴포지션이 일어나고 얘네가 추가적인 어떤 바이프로덕이라고 할 수 있는 프로덕을 생성을 해서 얘네들이 이제 그 촉매 표면을 덮는 현상이 되는 거죠. 이렇든 저렇든 간에 얘네들이 촉매 표면을 덮어야지 얘네들이 이제 디액티베이션이 되는 거죠. 어쨌든 이런 포이즈닝이 일어나고 나서 디액티베이션이 되는 건데 얘 같은 경우에는 보세요. 지금 반응물이 있어요. 반응물이 있고 얘 같은 경우에 프로덕이죠. 생성물. 그런데 우리가 지금 위에 패럴렐 디액티베이션의 경우에는 얘네가 그 생성물이 되고 더 이상 뭐 여기서 추가적으로 반응이 더 가고 하는 것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시리즈 디액티베이션의 경우에는 얘네들이 생성물이 나서 추가적으로 반응이 또 갑니다. 그래서 나타난 게 포이즈닝이 또 이제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는 이러한 시리즈 반응에 의해서 얘네가 디컴포지션이 되고 얘네가 촉매독이 생성이 되는 현상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세 번째 사이드 바이 사이드 디액티베이션이 되는 거죠. 사이드 바이 사이드 디액티베이션의 경우에는 얘네가 약간은 지금 조금 그 다른 게 지금 1번, 2번의 경우에는 1번과 2번의 경우에는 처음에 있는 게 리액턴트밖에 없었죠. 반응물이 그 다음에 생성물로 가고 여기서 이 이후에 이 과정에서 얘네들이 뭐 일부는 플러스 뭐 포이즈닝이 되거나 또는 동시에 포이즈닝이 되거나 하든지 아니면 프로덕이 생긴 뒤에 포이즈닝이 생기거나 하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지금 세 번째의 경우엔 요거랑 좀 달리 여기서 보시면은 지금 그 리액턴트가 프로덕으로 가는 건 그대로 가는데 얘네가 피드에서 맨 처음 단계에서 뭐가 있었다? 임퓨리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임퓨리티로 해는 그 임퓨리티라고 하면은 우리가 뭐 일부러 넣어준 임퓨리티라기보다는 반응을 할 때 우리가 딱 생성물이 있고 그 부산물로서 우리가 딱 그 이런 반응이 있죠. A 플러스 B가 있고 얘네가 C 플러스 D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원하는 것은 C인데 D는 아니야. 그러면은 이거는 그 우리가 원하지 않는 부산물이라고 하기에도 애매합니다. 왜냐하면은 원래는 얘네들이 이제 들어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관점에서 지금 그 반응을 해서 나오는 애는 얘는 프로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얘는 우리가 원하는 프로덕은 아닐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뭐로 형성이 된다? 포이즈닝으로 형성이 될 수가 있겠다. 자, 그렇다면은 이 경우에 얘네들은 처음에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처음에 들어있던 애들부터 그냥 포이즈닝의 원천이 되는 물질이 들어서 그대로 이제 포이즈닝이 같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원래부터 카본이 들어있던 애예요. 이제 카본 소스가 들어있어요. 그럼 카본 소스가 다시 이제 카본이 되고 그 다음에 프로덕의 경우에는 뭐 프로덕대로 형성이 돼서 우리가 원래부터 이제 들어갈 때부터 이런 다음과 같이
이렇게 포이즈닝이 될 가능성을 함유하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사이드 바이 사이드 디액티베이션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네 번째, 인디펜던트 디액티베이션입니다. 인디펜던트 디액티베이션의 경우에는 얘네가 그 구조적인 변화 또는 그 이러한 특수한 환경에 의해서 그 얘네가 어떤 그 변화가 일어나서 이 피딩 물질에 그 상관없이 뭐가 일어난다? 캐탈리스트 자체가 디액티베이션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독립적인 디액티베이션이다. 이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그 1번, 2번, 3번의 경우에는 어떻게든지 간에 종류는 조금 달라도 1에서 3번은 반응물에 관련된 거예요. 반응에 관련된 거예요. 반응.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그 캐탈리스트 자체가 막 변하고 이게 아니라 반응물에 들어있는 뭐가 영향을 끼쳐서 얘네가 이제 그 그러니까 영향을 끼쳐서 얘네가 이제 포이즈닝으로 형성을 한다라고 한다면 얘는 그거랑 달리 지금 그 캐탈리스트 자체가 디액티베이션 되는 현상을 우리가 인디펜던트 디액티베이션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게 예를 들어서 그 이런 반응 환경 자체가 굉장히 뭔가 이렇게 시비어해요. 굉장히 고온이다 아니면 사용하는 게 좀 톡식하다 라고 해서 걔네들 자체에 의해서 지금 그 촉매 자체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다 라고 한다면은 초기 액티베이션 값이 뭐 100이다 라고 한다면은 이게 계속 이러한 반응이 지속이 된다고 하면은 표면에 침적되는 건가 상관없이 얘네들이 구조가 변해서 얘네가 80, 뭐 70, 뭐 10,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쭉쭉 하락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뭐라고 한다? 촉매의 독립적인 디액티베이션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독립적이라고 하는 뜻은 이런 반응에 상관없이 얘네가 디액티베이션 된 현상을 우리가 인디펜던트 디액티베이션이다 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디액티베이션을 설명을 할 때 이 디케이 모델이라는 걸 설명을 하는데 디케이 모델. 자, 디케이 모델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크게 여기 네 가지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디케이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들을 크게 네 가지로 분류를 했었는데 얘가 뭐냐면 첫 번째 쉘 모델. 자, 쉘 모델. 그다음 두 번째, 그다음 시리즈 디액티베이션, 그다음에 사이드 바이 사이드 디액티베이션, 그다음에 넌 아이소소멀. 요 네 개. 자, 우리가 바로 앞장에서 이야기했던 것을 디케이 모델로 나타낸 게 바로 포 디퓨전에 의해서 디케이 모델을 어떻게 나타내느냐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부터 이야기해 볼게요. 쉘 모델에서 자, 스트롱 디퓨전 레지스턴스라고 하면은 얘네가 강한 디퓨전 레지스턴스가 있다라고 할 때 얘네가 지금 강한 디퓨전 레지스턴스가 있다라고 할 때 얘네들을 지금 뭐가 형성이 되냐면은 외부 펠렛의 외부에 얘네가 얇은 쉘이 형성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얘네가 어떻게 된다? 그 표면을 피독시키고 시간에 따라서 두꺼워지는 현상.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쉘 모델이다 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면 쉘 모델을 세울 수 있는 가정은 뭐냐면은 그 디퓨전 레지스턴스가 되게 크다. 이러한 조건에서 우리가 쉘 모델을 세울 수가 있겠다. 자, 두 번째 우리가 그 자, 그러면은 요거 한번 볼게요. 얘네가 지금 굉장히 강한 디퓨전 그 디퓨전이 있을 때 얘네가 그 가장 요런 식으로 박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씬 쉘이 요런 식으로 쌓일 수가 있겠죠. 요게 이제 그 점점 두꺼워지면서 시간에 따라서 두꺼워지면서 얘네가 안쪽으로 계속 이동한다라고 하는 거죠. 맨 처음엔 요렇게 있었는데 얘네가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안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우리가 그 쉘 모델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자, 시리즈 디액티베이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리즈 디액티베이션의 경우에는 자, 우리가 포 스트롱 포 레지스턴스가 있는 이 영역에서 우리가 생산하고자 하는 프로덕이 뭐보다 높다? 그 바깥에 있는 펠렛 안에 있는
그 펠, 그러니까 안, 바깥쪽이 더 컨센트레이션이 높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뭐냐면은 얘네가 그 안쪽으로부터 바깥쪽으로 얘네가 이제 디포지션이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얘네들을 우리가 지금 그 쉘 모델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보죠.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얘네가 이동을 하는 거예요. 얘네가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이동을 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자, 시리즈 디액티베이션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얘네가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반대로 가는 겁니다.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가는데 얘네들은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얘네들이 이동을 한다. 데포지션이 이동을 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얘네들이 이렇게 그 데포지션이 이렇게 이동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보세요. 자, 쉘 모델의 자, 그 시리즈 디액티베이션의 경우에는 얘네가 리액턴트가 이제 포이즈닝 이런 식으로 가게 되죠. 그렇다면은 얘네가 리액턴트가 일어나고 나서 추가적으로 반응이 더 일어나는 게 안쪽에서 일어나는 거죠. 여기까지는 괜찮았는데 여기서 얘네가 포이즈닝이 일어나기 때문에 얘네가 안쪽부터 얘네 그 포이즈닝이 더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은 얘네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얘네가 진행을 할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포이즈닝이 일어나는 방향은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다음과 같이 포이즈닝이 일어나는 게 시리즈 디액티베이션에 의한 포이즈닝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이드 바이 사이드 디액티베이션의 경우에는 얘네가 그 캐탈리스트의 표면에서 얘네가 그 자, 캐탈리스트의 표면에서 이제 그 피딩이 리액션을 하는 그 리액션을 하는 것으로부터 이 반응 속도가 결정이 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은 자, 사이드 바이 사이드 디액티베이션이 뭐였습니까? 사이드 바이 사이드 디액티베이션이 A가 프로덕으로 가고 그다음에 포이즈닝은 그대로 포이즈닝으로 가는 게 이게 바로 사이드 바이 사이드 디액티베이션이죠. 자, 그렇다면은 얘는 지금 그 포이즈닝이 일어나는 것 자체가 원래 이제 포이즈닝이 그 리액턴트가 들어가는 것과 같이 포이즈닝이 들어가는 포이즌 그 임퓨리티도 같이 들어간다라고 보면 돼요. 자, 그러면은 자, 다시 한번 이거를 읽어 보면은 리액턴트가 반응을 하는 것과 같이 포이즈닝을 하는 이런 그 임퓨리티도 같이 쌓인다라고 이야기하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무슨 말이냐면은 얘네들과는 지금 상관이 없는 반응이에요. 자, 여기서 그래서 무슨 말이 되어 있냐면은 리액턴트 반응물과 생성물에 상관없이 반응물과 생성물에 상관없이 얘네가 뭐에 의해서 그 쌓인다? 얘네가 피드가 이제 이쪽으로 들어가잖아요. 포어로 들어가는 이 속도. 그 속도에 의해서 리액션 레이시 얘네가 그 요 그러니까 피드가 들어가는 속도가 뭐를 결정한다? 이 포이즈닝이 얼만큼 빨리 디포지션이 되는지를 결정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가 되는 거죠. 자, 뭐 영어가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은 간단히 이야기하면은 얘네들은 뭐 얘네들과 상관없이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같이 그 피딩 그 리액턴트가 같이 들어가 리액턴트가 들어가는 것과 같이 이제 프로덕이 들어간다라고 보면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네 번째는 넌 아이소서멀의 경우에는 얘네가 온도가 일정하지 않은 경우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보통 우리가 반응에서 가장 영향을 많이 끼치는 요인 중에 하나가 온도죠. 온도인데 온도가 얘네가 이제 다르다라고 한다면은 온도가 이제 바뀐다라고 한다면은 그 온도에 의해서 그 우리가 캐탈리스트 자체도 영향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굉장히 고온에서 진행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그 반응물이 뭐냐 아니면 생성물이 뭐냐에 상관없이 또는 포이즈닝이 어떻게 일어나냐에 상관없이 촉매 자체가 영향을 받는다는 거. 촉매 자체 영향. 이게 바로 뭐다? 넌 아이소서멀에서의 얘네가 DK 모델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요네 가지 쉘 모델, 그다음에 CGT 액티베이션, 그다음에 그 사이드 바이 사이드 디액티베이션, 그다음 넌 아이소서멀 디액티베이션 요네 가지를 이제 알아봤고요. 자, 이제 다른 그 디케이 영향을 미치는 팩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얘네들은 쉽게 말해서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는 네 가지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포어 마우스 블로킹은 말 그대로 이 포어 마우스가 여기 마우스죠. 이 마우스가 막히는 현상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계속 쌓이다 보니까 얘네가 계속 쌓이다 보니까 결국엔 이런 식으로 블로킹된 현상을 우리가 포어 마우스 블로킹이라고 하고요. 얘네들이 이퀼리브리움이 된다. 이퀼리브리움이 됐을 경우에는 사실은 정반응과 역반응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정반응과 역반응이 일어나는데 얘네들이 그 정반응과 역반응이 속도가 같긴 한데 정반응에서 계속 포이즈닝이 일어나는 상태예요. 그렇다면은 역반응 그 얘네들이 어떤 방향으로 아예 방향성을 갖게 되면은 그쪽으로 이렇게 그 반응이 진행이 되는데 계속 그 정반응과 역반응은 겉보기에서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데 그 얘가 정반응에서 계속 포이즈닝이 쌓이면은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반응성이 확그 내려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퀼리브리움도 또 다른 팩터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 리버서블 포이즈닝. 자, 리버서블 포이즈닝의 경우에는 얘네가 어떠한 액티비티가 좀 이렇게 남아 있을 때 얘네가 포이즈닝이 일어났다. 그다음에 다시 이렇게 없어졌다. 그러니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우리가 리버서블 포이즈닝이라고 하고요. 얘네가 리제너레이션이 그 예를 들어서 디케이에도 영향을 끼치죠. 예를 들어서 그 리제너레이션 하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그 표면이 다시 깨끗해지기 때문에 캐탈리스트의 성능에 영향을 끼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이 디케이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예 그 앞에서 나와 있던 모델 이외에 물리적으로 포어가 블로킹이 되거나 아니면 이퀼리브리움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얘네들이 포이즈닝이 들락날락 하던가 또는 우리가 리제네레이션에 의해서 그 표면 자체를 다시 이제 리셋을 해주거나 이러한 것들이 다시 이러한 것들이 디케이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사실 이러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디액티베이션이다라고 하는 게 얘네들이 굉장히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프로세스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프로세스다. 그래서 그 가장 그자 포이즈 그 포이즈닝에 의해서 액티브 사이트가 그 어떤 그 패스트 디액티베이션이 일어난다라고 할때그 P2 이걸 P1 지점이라고 할게요. P1 지점. 그러면은 그 P1에 의한 P1 지점에서 포이즈닝이 일어난다라고 할때 얘네가 그 이쪽에서 이제 그 강한 액티베이션이 일어나면은 남아있는 사이트에서는 약간은 그 액티베이션의 속도가 느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슬로우 어택이다라고 표현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디케이 리액션의 경우에는 디케이 리액션과 포어 디퓨전이 이제 그 이러한 많은 그런 팩터들을 다 이제 그 포함하고 있으니까 이쪽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그 앞으로 이야기를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